김치를 가지러 간다더니 산을 오릅니다. 이 산에 김치가 있다는 건가요? 아, 동글리는 데가 한 천 정도 돼요, 여기가. 예전에는 이 길도 없었는데 아주 산속으로 다니던 데야, 여기가. 눈이 와도 우리 회원들이 김치를 가지러 오자면은 와서 꺼내가지고 이 길로 못 오면은 이고 지고 막 이래 내려가요. 사실 이곳은 한때 금광 채굴로 유명했던 곳입니다. 60년대 폐광된 후 사람들이 떠나고 마을도 기운을 잃기 시작했다는군요. 김치가 잘 익었는지 열어봐야지 이제. 여기가 금광 채굴을 하던 곳인데 폐광된 채 방치되어 있던 이곳에 김치가 있답니다. 아, 막 얼었다. 얼었어. 입구에 한 50m 정도는 얼음이 있고 50m만 더 가면 얼음이 없어. 그런데 김치가 어디 있다는 거죠? 조심해요. 동굴이 225m인데 지금 거리가 아직도 못 왔습니다. 여기는 6도. 동굴 안의 온도가 1년 내내 5, 6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김치를 저장하기에 좋다는데요. 김치단지 보이네. 어이구, 이게 다 김치 항아리들이군요. 4년 전부터 복원하기 시작한 김치 항아리가 대략 500개쯤 된다는데요. 김치 잘했어요. 이 마을 분들 김치는 다 여기에 모였답니다. 이게 몇 년 된 거예요? 아, 이게 지금 3년 된 거래요. 네. 떡갈이라고 갈잎이거든요. 네. 예전에 어른들이 이 갈잎을 덮으면은 이게 알칼리성이 있어가지고 김치가 시어지지 않는데요. 그래서 그 어른들이 이걸 하던 걸 그대로 우리 마을에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. 맛있는 냄새 난다. 이 3년 된 김치는 이렇게 다만 빛이 나잖아요. 줄기가 이렇게. 아이고, 3년이나 됐는데 아직 먹을만해 보이네요. 아, 맛있다. 맛이 잘 들었네. 요 1년짜리는 이렇게 색깔이 하얘면서 이렇게 줄거리가 이렇게 두껍잖아. 그리고 요거는 3년짜리는 이렇게 껍질이 얇으면서 검은 빛이 나지요.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. 3년짜리는 찜을 해 먹어야 되고 요 1년짜리는 바로바로 밥상에 올려놔도 됩니다. 깊은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했던 마을 사람들도 요즘 이 김치 덕에 사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. 김치 동굴에서 이제 꺼내 가져 왔어요. 김치 가져 와서 맛있겠다. 네. 우리 마을 김치 보자. 맛있겠네. 3년 된 묵은지로 찜을 한다는데 돼지고기가 빠지면 섭섭하지요. 돼지고기를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 묵은지로 돌돌 말아줍니다. 그렇게 싸지 말고 요로 이쁘게 해야지 이런 맛이 있거든요. 이렇게 묵은지에 고기를 말아서 찜을 하면 먹기도 좋고 맛도 더 좋다는데요.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곰사가 쓰니 묵은지 맛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서 까색을 들어갔네. 묵은지는 사고만 맛이 있어야 묵은지지, 그지 않으면 맛이 없어. 묵은지가 아니야. 묵은지 한 포기를 통째로 냄비 한가운데 넣고 묵은지로 말아놓은 고기를 차곡차곡 얹습니다. 김치에서 수분이 나와서 찜이 돼요, 이게. 모양이 살리면서 이 고기나 김치가 그대로 이렇게 쌓이면서 그대로 있잖아. 그래 찜을 해놓으면은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. 그래서 먹기도 좋고 맛이 그렇게 좋아요. 아이고, 한 20번 찜 되겠지? 20번? 네. 묵은지만 있으면 다른 양념이나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. 밥 한 공기만 있으면 한 끼 뚝딱이죠. KBS